뭐 하려고? 이건 전에 유행했던겨. 전에 유행했던 걸 왜 가져왔어? 우리는 흔적이 없잖아. 그러네. 그래서 뭐야? 성주 블랙면. 그거 10인분씩 파는 거잖아. 응, 얘는 언제쯤 얘기를 만졌냐? 이제 5인분씩도 팔고. 아, 됐고. 그래서 얼마야? 자꾸 빨리 끊어. 5인 세트 19,900원에 매운 양념 8,900원. 그럼 한 그릇에 5,760원이네. 와, 생각해보니 비싸네. 다른 건 3,4천원이면 먹는데 이건. 거기까지. 특징이 뭐야? 다양하게 끊네. 유튜버들 많이 먹는 맵고 맛난 냉면. 5인 세트면 뭐 먹어주는 거야? 면사리 5인분에 육수 5개에다가 요거 양념장 2개. 매운 양념장은 어떻게 써? 기본만 먹으면 신라면, 기본에 매운 거 1:2M은 불닭, 매운 것만 하면 뒤지게 맵기야. 끓여 먹는 건 쉬워? 이 면을 이렇게 풀릴 때까지 해동해고 끓는 물에 강불에서 40초 끓인 다음에 냉물에 씻고 갖고 육수 붓고 양념 붓고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맛은 어때? 맛있는 함흥냉면 육수에 매운맛이 한가득혀. 면은 쫄깃해? 냉면면이 안 쫄깃한 거 봤어? 맵기는 적당해? 1:1 섞었는데 적당히 맵고 딱 좋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나는 고춧가루 향 나면서 속이 뜨끈한 게 좋더라고. 내일 또 먹어야지.